여러분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것이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아버지 존귀한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되 섬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길 때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참 그것을 귀하다 여기시고 하늘의 시험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아버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더욱더 많은 직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2주 전 본된 교회에 아버지 참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직분자들을 아버지와 주께서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손내미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부르신 아버지의 귀한 직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그 안에 누리는 자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귀한 소명 감당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라 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그룹26가 정말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하늘의 신령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주여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그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된 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꼭 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시게 건강 주의하시는 거 신경 본인들이 챙겨야 되더라고 남이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또 좀 덜 아파졌어요. 요새는요. 그래서 힘이 좀 나서 이렇게 걸어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 자리 앉으셨습니다. 전 장로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보다 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건강 주세요.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지금 뭘 장로님 오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마지막을 참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반드시 회복해서 저희들과 같이 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장로님.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참으로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으로 장로님께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까지 추경 중에 또 이렇게 오늘 모습을 보니까 또 건강을 많이 회복된 걸 볼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러한 고난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또 저도 항상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장로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직분을 세우신 줄 압니다. 장로님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부장로님 예전과 같은 임장로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절태석 권사님 잘 돌봐주시고 또 따님들 잘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중이니까 하나님이 아마 특별히 장로님을 위해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어머님, 오늘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힘내시고 조만간에 장로님도 그렇게 늘 하시던 사역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또 어디 선교지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더욱 이렇게 지금 치료 받으시는 거 끝까지 잘 받으시고 해서 우리 올해 하여튼 어디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네,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너무 그동안에 보고 싶었고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장로님 이제 빨리 나오셔서 저희 같이 열심히 또 사역 같이 하고 이랬으면 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전정필 장로님,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짓고 일어나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걸어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지금의 귀한 아버지 사명 감당하시고 또 오늘 또 존경 장로로 또 이렇게 올라가시고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이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 남은 삶도 천국같이 쓸만한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외에도 가정 외에도 주님의 영원하심이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이 영원한 인생길을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귀한 장로님 굳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정필 장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한 몇 년 전에 26 국장으로 그 활동하시던 그 생각이 나네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도 그 열심히 일하셨던 그 장로님의 그 과거사를 잘 아실 테니까 축복하셔서 속히 앓고 계신 나가도 아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김승현 장로입니다. 장로님 지금 힘드신 시간 잘 버티시고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장로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시고 이번 정말로 우리 부흥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다음에는 간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정말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정필 장로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힘내시고 저희 같이 끝까지 같이 동행해서 같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진짜 우리 장로님 잘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저희 중보기도 합니다. 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혈우종 같은 여인이 끝까지 주의 옷자락을 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지금도 그 믿음으로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거고요. 국회의원 권사님 또 두 분 따님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